안녕하세요. 마지막 가을 여행으로 걷고 싶었던 아름다운 길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과 관방제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이라 단풍은 기대 많이 안 했는데 이곳 전남 담양은 운 좋게도 단풍이 최절정이었네요. 푸짐한 음식으로도 유명한 담양에서 숯불 돼지갈비도 먹어봤습니다.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가는 도로 가로수가 온통 새빨간 단풍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캐나다에 온 것 같네요. 이번엔 메타세콰이어 길을 달리는데 환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앞쪽에는 메타 프로방스 길이 보이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입장료 2,000원 내고 입장합니다. 입구부터 예쁜 감색으로 물든 거대한 메타세콰이어가 보입니다. 왼쪽 소공원엔 작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많네요. 포로존인가봐요. 아름다운 배경과 의자색이 너무 예뻐서 기념 촬영했어요. 물이 거울이네요. 가을 최고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가로수길 옆에 있는 카페에서 딸기찐빵을 파는데 예뻐서 맛보았어요. 빵은 딸기가 들어가 부드럽고 맛있는데 안에 딸기잼이 너무 달아서 아쉬웠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작아 보이니 나무들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가네요. 내년 가을 이맘때 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구로 되돌아 나오면 바로 옆쪽으로 관방제림으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관방제림은 국내에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곳이며 천연기념물로 정해졌답니다. 아직 거주하고 있는 민가도 있네요. 이곳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 데이트 커플들이 많네요. 가을인데 예쁜 초록 낙엽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이곳엔 3,400년 된 고목들이 많아 정말 운치 있고 왜 아름다운 숲으로 대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네요. 이제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 강이 보입니다. 강 옆길로 타고 가는 마차 같은 2인 자전거가 아름답고 재밌어 보입니다. 와, 정말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로 강추합니다. 3세계의 단풍이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내년 봄 벚꽃 필 무렵 여기 와서 꼭 2인 자전거 타겠습니다. 이곳의 고목 대부분은 푸조나무랍니다. 도로에 전기버스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다리를 건너니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네요. 먹고 싶지만 저녁을 먹어야 해서 패스합니다. 전기 투어 버스인데요.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방제림에서 나오면 바로 중로권이 보입니다. 중로권 가까운 유명 식당인데 전에 떡갈비 정식 먹은 곳이에요. 전에 돼지 떡갈비 정식을 먹어서 이번엔 돼지 숯불갈비를 시켰어요. 색깔 너무 예뻐요. 보통 밥은 5,000원 추가하더라도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이거를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래요. 이 소스가 맛있을 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자에다가 기사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콤하다. 양념 없이 먹어보겠습니다. 꿀향이 나요. 소스 없이 먹는 것도 맛있고 쫄깃해요. 진짜 갈비예요. 쫄깃해요. 맛있게 먹었지만 돼지 떡갈비 정식이 훨씬 나왔습니다. 반찬도 훨씬 푸짐하고 대통밥도 무료거든요. 메타 프로방스 길로 걸어와서 구경하고 카페에서 커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맛집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